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죠.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 나와주셨습니다. 자, 명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예, 잘 있습니다. 질문이 오늘도 많아서. 예, 예. 예, 일단 뭐 바로 본론으로 예.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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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먼저 2819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고동원 명장님,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서 연료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떠오르는데 고장 시의 비용 문제, 또 배터리의 수명 등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담해야 하는 정비 비용 때문에 그래서 고민입니다. 명장님, 자동차 추천을 한다면 어떤 차종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청취자께서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예. 네, 질문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혹시 답변을 잘못하면 어떤 제작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아,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연료비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지금이요. 좀 올라갔어요. 예, 예. 저 생각해도 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요. 뭐 관리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실제로 이제 관리비가 적게 되는 자동차를 선호할 것이고요. 또 지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 향후 이제 거의 이제 아마 종절 감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한 10년 정도 되면은 뭐 내연기관 차를 안 파는 회사도 있고 하니까. 2016년부터 이제 계획이 또 있기도 하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연료 수소 전지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할 것이냐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은데요. 예, 예. 무엇보다 지금 현재 뭐 전기 자동차나 연료 수소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 좀 문제라고 봐요, 자체가요. 그러겠죠. 예, 예, 예. 아직 이게 빨리 확충이 돼야만이 그래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죠. 그렇죠. 예. 예, 안심하고 탈 텐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부분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배터리도 이제 수명을 현재 보증금 10년을 현재 제작사 해주고 있거든요. 아, 배터리라면은 지금 내연기관의 배터리 말씀하시는 아니죠. 겁니까? 아니면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이제 수소 연료장 배터리가 예, 이제 예, 메인 예. 배터리인데요. 예, 예. 이게 보증금 10년을 하다 보면 실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소비자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고가다 보니까 전에는 1,000만 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이제 500만 원 정도 이제 가긴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거 보증 기간도 연장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제작사에서. 보증 기간 10년이면 긴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러면? 적다고 봐야 되죠. 자체가. 적은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아. 10년이 지나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다 되면. 어차피 소비자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현재 자동차를 산다면 현재까지는 뭐 전기 자동차 시내 주행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실제로 어떤 전기와 내연기관이 겸용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그 잘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성능이라든지요. 그래서 뭐 현재 전기자동차냐 수소연료전기자동차나 할 때는 현재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 그래도 수소연료전기자동차보다는 낫겠죠. 자체가. 난데 아까 명장님 말씀대로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 그 거리 그쪽에 아예 전기를 충전할 곳이 너무 힘든 곳이 너무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지금은. 맞습니다. 예, 예. 참 이게 참 진짜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예예. 예, 예, 뭐 인프라 구축이 예, 실제로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예. 현재 상태로서는 좀 답보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체가.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그리고 1543님 질문인데요. HG 그랜저 12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에어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에어컨 가스를 엔진 오일처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가스를 수시로 보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들마다 다들 얘기가 틀려서요.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아,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덥다 보니까요. 네. 에어컨을 이제 많이 이제 어떤 거 작동시키는 이제 현재 계절인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덥다 그러면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에어컨 가스를 충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다들 가스 얘기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원래 가스 자체는 한 번 넣으면 반영구적입니다. 자체가요. 아. 네. 주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폐차할 때까지 주입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원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가정용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예. 실제로 쉬지 않는 면 어떻게 돼? 영구적으로 쓰잖아요. 반영구적으로. 맞습니다. 예.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이제 어떤 거 주행하면서 뒤틀림, 뭐 진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를 보충을 하는데요. 예, 예. 원래 영구적이라는 자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스 자체도 쉰다르면 쉰는 부위를 실제로 어떤 거 정비를 하셔야지 정비를 하지 않고 뭐 계속 에어컨이, 예 계속적으로 보충을 한다면 또 셀 거 아니에요? 또 쉰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자체가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가스가 어디서 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자 그리고 3214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저도 에어컨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에어컨 가스를 주입을 할 때 가스만 넣어주는 곳이 있고 또 어떤 정비소 가면은 에어컨 냉동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의견이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냉동 오일이라는 게 뭡니까, 명장님? 냉동 오일. 아니 오일이 얼어 있는 게 냉동 오일인가요? 아니 무슨 이름이 냉동 오일이야? 이제 컴프레셔 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가스가 어떤 이제 특정 부위에 쉰다 그러면. 네, 네. 가스가 이제 새면서 냉동 오일이 같이 오일이 이제 유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가요. 아 거기에 이제 흘러다니는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이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유가 된다는 얘기죠. 누유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엔진 그러면 엔진 오일이 윤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라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예, 에어컨 기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어떤 그 엔진하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작동을 하려면 오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컴프레셔 오일인데요. 네. 가스가 쉬면 같이 이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가. 컴프레셔. 예, 오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보충을 할 때는 예, 예. 쉬는 양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제 강박적으로 이제 정비사들이 예. 냉동 오일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필수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가스가 쉬면 자동적으로 냉동 오일이 쉬기 때문에요. 실제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줘야만이 컴프레셔가 소착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지금 3214님께서는 그 냉동 오일까지 같이 넣어주는 정비소가 여기가 아주 좋은 정비소인 건가요? 지금 뭐 아닌가요? 정비업체들은 다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한 번쯤 언급을 해줘야 돼요. 내 차 냉동 오일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고 한마디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명장님 저 오늘 3357님, 2248님 질문은 네. 다음 주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돼가지고. 벌써요? 아유, 시간이 그냥 명장님만 오면은 그냥 시간이 그냥 콩 구워 먹듯이 금방 지나가니까. 명장님은 아니, 무슨 저 별명 번개불로 하겠습니다. 번개불. 7분밖에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좀 듣고 예, 명장님 예. 다음 주에 예.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